자, 에코프로 보세요. 75,700원이에요. 언제? 7월 14일, 7월 15일 날. 응? 뭐 하셨냐고. 야간 방송 다 애들 교육 다 해드렸는데. 뭐 하셨냐고. 에코프로. 그러나서 계속 매수죠. 왜 놓쳐요? 아니, 이걸 왜 놓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를 나는 못하니까. PDF 파일도 올려드릴 거고, 낮창 파일로도 올려드릴 거예요. 에코프로가 그럼 저평가입니까, 지금? 그쵸. 근데 지주사 성격으로 놓고 보면 저평가입니까? 아니라고. 명분이 있어서 탄력을 받았을 뿐입니다. 더갈수 있나요? 글쎄요, 이제 거래 대금 터지는 거하고 앞으로 더 거래가 터지는지하고 이런 기술적 부분을 더 놓고 봐야 되겠죠. 이 에코프로도 여러분들께 엄청나게 올려드렸어요. 응? 이 공지사항 보시면 있다 그랬잖아요. 에코프로 나와봐. 여기 있잖아요. 에코프로. 그 이전 것도 있어요. 그 이전 것도 계속.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파일 내보내기 하면서. 아, 그렇게 해서 남들은 이런 에코프로에서 수익 내고 행복해서 또 소형주도 한번 들여다보고 변동성 매매도 한번 보고 위메이드도 그래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솔직히 뭐 하고 계시냐는 거지. 7월 20일 기준에 동영상 1시간 3분 올려드립니다. 7월 20일 날 1시간 3분. 이때 주가가 얼마였어요? 9만 원대? 얼마죠?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 점도 다 설정을 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의 기준에서 잠시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복구해서 그런가? 내보내기 파일 복구 어디? 아, 42번째? 오케이. 결론적으로 이그 에코프로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응?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 있고 그리고 명분이 되어져 있으면 그 명분이라는 거 뭡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7월 13일 날 실적에 대한 명분이 형성이 된 거예요. 에코프로에 대한 그 문자 사인이 무지하게 나갔습니다. 응? 문자 사인이 뭐 한두 통 나간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갔어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길게 형성이 돼 있어요.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갭 상승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기준에 모멘텀을 잘 보자.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 되느냐?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추이 추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다 맞닥뜨려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뭐든. 그죠? 에코프로 복구, 여기 있네요, 여기. 그렇게 해서 요 내용의 마지막 자락 보시면 차익 실현도 명확하게 다 해드렸거든요. 동영상까지 다 한번 보세요. 동영상도 다 올려드릴 겁니다. 동영상도 다 보시고, 방송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앞부분 못 들으신 분들은 앞부분도 보시고, 그리고
앞부분 보신 분들은 야 그래 야 이거 대박이네 나도 이런 대박을 내고 싶었는데 응? 그러면서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 밑에 보시면 카카오게임즈나 위메이드 종목군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왜 이걸 왜 이 수익을 왜 에코프로 한번 봅시다 빠르게. 빠르게 볼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저도 지금 그 기다리는 분들이 또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문자 75,700원부터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응? 부럽죠? 응? 안 부러워요? 75,700원에서부터 또 9만원까지 해서부터 전부? 응? 그죠? 최상전 상한가. 응? 이 수익 범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 운 좋게 맞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배분들도 있고. 응? 에코프로입니다. 응? 그럼 얘가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지주사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놓고도 볼 수 있다. 실적을 뭐 예상치 컨센서스 대비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줬고 뭐 정정공시 일부 나왔는데 그것도 저 정정공시 나오면서도 변동성을 또 확대를 해줬어요. 15일날 공구시 7분에 78,400원 15일날 공구시 13분에 8만원 어? 그게 다가 아니죠. 15일날 51분 공구시 51분에 77,600원 걱정 마십시오. 편입의 기준입니다. 어? 그렇게 하고 야간교육 이렇게 다 해드리고 그럼 장중교육, 야간교육 이렇게까지 해드렸다면 82,400원, 85,800원.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VVIP방에서는. 문자 아까 보신 것처럼 문자 무지하게 나가죠. 방송에 공개적으로 해드려. 뭐 다 해드려. 어? 근데 혼자 못하시겠으면은 아까 75,700원에서 어떻게 됐어요? 아, 혼자 못하시겠으면은 떳떳하게 과금하시고 자, 나 수익 좀 내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냥 하, 내가 한번 어떻게 해봐야지.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전화하셔요. 전화하셔가지고 담당 직원분한테 와, 나 윤정부랑 함께 가봅시다. 좀. 응? 7월 22일 날 9만원. 8월 3일 날 95,000원. 계속. 계속 편입 안 잡아요. 계속 편입 잡습니다. 8월 3일 날에도 계속. 요걸 지금 설명을 드릴까? 아니죠. 아까 동영상 다 올려드렸죠. 링크. 거기에 다 나와요. 1분, 2분이 아니라 어? 다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보시면 7월 13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땐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린 여기서 매집했어요. 확 그냥 막 그냥 거짓말쟁이들 발로 확 그냥 어? 이게 이렇게 됩니다. 14일날. 갭상승에 꼬리 달렸어. 결론적으로 폭등 나왔다니까 아, 나 여기서 살래. 원칙이 없으면 안 돼. 여기서 어떻게 해서 갭상승에 윗꼬리 다 달렸는데. 근데 거래가 터졌죠. 어마무시하게 터졌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삽니다. 왜? 주봉으로는 저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주봉으로는. 그럼 주봉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계속 야간에도 또 방송에서도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 이걸 왜 놓치십니까? 라고. 응? 계속 주봉에서 14일이 이거였다니까요. 장중에 상승인 때 확인형이 떴다가 꼬리 달고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편입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종가의 부분에 15일날 편입 계속 편입 계속 편입 추가 편입. 이야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어? 그러나서 꼬리 달렸을 때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잖아요. 어? 그러나서도 어떻게 돼? 더 가지 쭉쭉쭉이지. 이거 97,000원에서 끝났을까봐? 어? 이 8월 3일 날 이후에 응?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삼성중공업 2020년 교육자료 응? 요거 여러분들 이거 사실 수 있어? 뻥이 아니라 20% 급등 이후에? 우린 삽니다. 왜? 음봉일 때 사는 게 아니고 꼬리 달릴 때 사는 게 아니라 종가 수준에서라도 삽니다. 주봉 보고 거래량 거래대금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지. 예? 그 다음날 탁 어때요?
응? 갭상승에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렇게 요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어마무시해요. 요 종가가 5,600원, 종가가 5,600원. 여기 종가 7,000원 수준. 응? 여기는요 8,000원 수준. 8,000원 찍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와서 5,600원에 들어와서 얼마야 그러면? 5,600원에 8,000원이면은 2,400원? 40% 수익? 3일 만에? 3일 만에 40%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저 극대형주에서.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예요. 갭상승 이후에 양봉 나왔다 음봉으로 돌려놨죠. 밑에 거래량 줄쫙 끊었죠. 어?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이면 됩니다. 양봉 나왔잖아. 여기서 추세 매매 기준까지 설정해드리고. 그러나서 어떻게 돼요? 추가 폭등이죠. 이거 안 보이세요, 이거? 10월 20일 날짜까지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하려면 아우 힘들어. 어? 현대차, 기아, 대손충 당금 잡히고 난 이후에 그러네요. 저자락에서부터 요수익까지 이거 27%인가요? 이 하루에? 저거 수익 다 잡아먹었잖아 우리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다들 현대로템이 그런 케이스예요. 갭상승 이후에 음봉돌에서 웃고 있죠. 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봉으로 놓고 보자잖아요. 그 다음날 뭐 난리가 난 거야. 주봉 꼬리 이거 감싸놓을 수 있습니다. 해피하게 생각하십시오. 응? 저 교육을 다 해드렸잖아. LG화학에 대해서도 잘 보세요. LG화학 갭상승 이후에 음봉돌에서 에이 그런 그렇지. LG화학이 그런 그렇지. 7월 말입니다 이게. 이게 얼마야? 50만 원대 중반 초반입니다. 초반. 주봉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도지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일봉에서 그 다음에 갭상승 이후에 양봉.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 저 윗꼬리 또 달았죠. 또 편입이야. 주봉에서 기가 막히게 쭉쭉쭉이거든. 응? 그러면서 에코프로의 마지막의 기준을 다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에코프로 차트 보시면은 응? 이거를 누구는 수익을 내고 있고 누구는 앉아서 엉엉 울고 계시니. 우리가 이거 어디서부터 해? 여기서부터잖아요. 이 여기서부터라는 게 뭐예요? 어? 14일날 갭상승 이후에 양봉으로 뻗었다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전일 대비해서 움직임 좋을 때 우리 문자 쌓임 75,700원 여기서부터 얼마예요 수익이?